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뉴진스도 상처를 받았고 저도 인간이거든요. 뉴진스之母敏熙真胜诉哭了被问伊里受伤害神回我也是人 恭喜 NewJeans之母 AKA 战神敏熙真赢得官司。法官判决Hype不得解雇敏熙真，希真可以续任了多尔之新长31号终于可以打扮美美现身。 어,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승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그래도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고요.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제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도 했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사실 뭐 제 지인들이나 뭐 응원해주신 분들 이런 어떤 제 주위의 분들보다도 저를 모르시는데 이렇게 생면부지의 사람을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정적으로 뭘 어필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. 좋아하지 않는데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절박한 마음에 쑥스럽게 서게 됐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카메라에 찍히고 하는 게 저는 강박적으로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. 사실 그때 3일 동안 옷도 못 갈아입었었고 세수도 못한 상태로 사실 나왔었고 제 제일 추한 모습을 이렇게 막 다 드러내서 오히려 그 좋은 일이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법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판사님들께도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 不过他跟 Hype 打官司也让伊里被拿来和 NewJeans 比较，两方粉丝甚至互相攻击。 저는 뭔가 멘탈이 좀 약해서 댓글 같은 걸 보면 많이 会像被问到此事。 NewJeans도 상처를 받았고 이게 모두가 다 상처를 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만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인간이거든요. 그 구성원 중에 저희 직원 중에 어떤 직원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희진님을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아니 저도 인간이고 또 누군가들도 다 인간이고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이 언급을 그만해야 돼요 이제.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그러니까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 타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대화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? 새로운 모세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. 아 비전! 아 뉴진스랑 저의 비전은 그냥 행복하게 살자예요.